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은 28,500명입니다. 한국보다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미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주한미군은 6.25전쟁 이후 1957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물론 뭐 1945년에 막 그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한미군 말하는 겁니다. 태클 노노요. 이 주한미군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산권 세력의 위협 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더불어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었죠. 미군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패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차이만큼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1957년부터 한국에 주한미군을 배치해서 소련과 북한,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물론 이건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배치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한국은 왜 주한미군이 필요할까요? 매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이유를 몇 가지만 들자면 전쟁 억지력이 있겠습니다.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 한국을 침공한다는 것은 침공국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죠. 거기다가 그 나라에 미군까지 있으니까요.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한국과 전쟁을 개시하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미군 28,500명 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 있는 시차별 분대 전개 목록에 입각해서 한반도에 69만 명의 증원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군 69만 명을 말이죠. 이것은 전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북한보다 더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력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북한보다 현저히 약했죠. 그런데도 이 나라가 경제성장을 하고 지금까지도 국권이 유지되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한미군 덕분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어서 북한이 함부로 전쟁하지 못했죠.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없어서 전쟁이 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 후 주한미군이 들어오고 1949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했는데요. 한국의 주한미군에 의한 전쟁 억지력이 없어지자 그 다음에 6.25전쟁이 터지게 되었죠. 실제 역사가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듯합니다. 뭐 물론 지금은 북한과 전쟁을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기긴 하겠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옆에 중국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런 전쟁 억지력은 경제력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들은 죄다 땅값이 올랐잖아요. 지금 평택 사시는 분들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 이유는 미군 기지가 지어지게 되면 그 부지에 각종 시설과 미군들이 쓰는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몇만 명의 소비층이 생기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그대로 지역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있죠. 지역 경제만 있겠어요?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죠. 계속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나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하겠어요? 미쳤다고 안 하지. 예. 근데 그 부도 직전의 회사를 삼성이 인수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투자하고 싶겠죠. 비슷한 겁니다.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 덕분에 투자자들이 전쟁이 안 나는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경제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죠. 실제로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철수 보도만 나오더라도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어서 외국 자본이 빠지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주한미군의 한국 경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막강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전쟁 억지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교력도 어느 정도 큰 이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우선 우리는 미국과 동맹입니다. 왜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겠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미국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동맹을 한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키우는 게 이득이고 한국으로서는 국력이 향상하니까 도움이 되고 그 덕분에 미국의 후광을 받아서 한국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미동맹을 발판 삼아서 G20은 물론이거니와 G7에까지 가입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국력이 많이 성장한 상태.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토와 비슷한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군사동맹까지 맺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외교력을 가진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모든 외교력이 한미동맹을 발판 삼아서 만들어진 외교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G7 뭐 가입 논의는 뭐 꿈도 못 꿨을걸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이거나 미국보다 강력했다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있음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국력이 강력해져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방법이겠지만 아직은 중국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막을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은 아직 손해보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자주국방과 무장 중립국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면 좋죠. 예.
하면 좋은데 자제국방과 무장중립국이 되려면 적어도 중국은 전쟁에서 이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무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어쩌면 주한미군 배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책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